안녕하세요. 네. 샤픈보트 권익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샤픈보트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독일어로 창조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조와 ICT, IoT, 인공지능 관련된 하드웨어와 IT 관련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만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불편한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제품을 개선하면서 인공지능이나 IoT를 같이 놓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IoT나 인공지능 관련된 제품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그게 좀 완벽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저희도 이 제품이 필드 테스트가 한 4년 정도 걸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만든 제품이라서 이러한 제품들이 단순하게 기업의 수익만 꺼내내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제품들을 만들다 보면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도 어렵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먼저 하고 엔지니어를 맞추는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들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에는 이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 시리즈 두 건이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습니다. AI 연동 스마트 소화기 트리토나 정말 디자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느껴집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희 트리토나 제품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IoT 기능이 빠진 트리토나 이너탭 제품이 있고요. 또 그런 기능이 포함된 트리토나 AI 제품으로 나눠져 있고, 두 제품 공이 리필용으로 들어가는 액체 소화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트리토나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트리토나 이너탭 제품인데요. 화재 진화 능력과 연기 배출을 위한 그 파쇄기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핀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연기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쇄팁으로 강화유리를 부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액체 소화탄을 꺼내서 이 화재를 진화하는 형태의 제품이고요. 현재 경찰청이나 순찰차에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차량이나 가정 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네, 사실 소화기라는 게 썩 디자인이 이쁘지가 않아서 저희 집에도 좀 구석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예뻐가지고 집안 한가운데 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트리토나만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소화기들은 경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또 디자인이 나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해야 되는 제품인데도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제품은 디자인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평생 소화기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화재가 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을 마주하고 불을 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나 여자분들이나 누구나 손쉽게 이 소화기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와 디자인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액체 소화탄이다 보니까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매월 안 흔들어주면 경화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화현상을 모두 이제 다 잡은 제품이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제품 같은 경우는 화재 경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밀도인데, 오작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학습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디자인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었을까요? 사실 이게 융복합된 제품이거든요. 융복합된 제품이고 기존에 시장에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인증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스마트 소화기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희 전체 기술 중에 소화기가 가지는 기술은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서 사람들한테 설명시키고 시장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것도 지금 보면은 특허는 소화기 보관함으로 나와 있고, 또 관세청에는 이게 화재 경보기로 나와 있고, 또 소방 관련된 인증은 소화관이 용구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각각 인증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혁신 제품으로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곳에서 인정받은 트리토나 알면 알수록 스마트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타트업 9년차 기업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사실 그 정부 지원책들이 초기 창업기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를 이겨내고 성공할 확률은 10%가 채 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 데스밸리를 이겨내고 이렇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게 되는데, 사실 7년이 지나가 버리면 대부분 지원이 좀 약해지거나 끊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런 데스밸리를 이겨내고 새로운 기술로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기업들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보강된다면 저희 같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도 보면은 일반 대중 다수들한테 똑같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계층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계층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술적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이런 기술 수혜를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샤픈고2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주식회사 샤픈고2가 앞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